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. 슈퍼카를 연상시키는 외관에 한 번 충전으로 36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. 대구에서 그 모터쇼 한다고 저희가 차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전기 자동차 이제 차세대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이다 보니까 확실히 모든 면에서 좀 좋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수소차로 맞불을 놓았습니다.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. 저희는 앞으로 아이오닉 전기차와 더불어 궁극의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를 발전시켜서 미래의 친환경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. 26개 나라에서 250여 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, 튜닝 등과 관련된 첨단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. 행사 기간 내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은 물론 자동차 보조금 대상인 전기 차종들도 전시됩니다. 또 엑스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버스 등을 직접 타볼 수 있는 시승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